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미디어 검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홍민경 고가람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시장 동향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영상을 길게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술과 미디어를 결합해서 그런 사용자들의 니즈를 맞춰주면 어떨까? 단순히 어떤 영화에 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굉장히 다양하게 뭐 인물이라든지 장소 상황, 최근에는 뭐 음원, 또 이제 자막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늘려가지고 추출한 키워드들을 다시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물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명 정도를 확보를 해놓고 장소나 뭐 상황, 이벤트, 객체 이런 쪽으로 한 400종 정도를 추출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 라는 컨텐츠에서 성훈 씨가 나오는 장면 중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던가 어떤 장소 이런 것들까지도 바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상용화된 게 BTV의 인사이드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BTV에서 콘텐츠를 선택을 하면 제목 옆에 이 배지가 달려있으면 인사이드가 적용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우가 나온 등장 장면을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배우가 출연한 다른 작품들을 바로 또 건너뛰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뷰는 좀 더 멀리 나아가서 문맥에 자연스러운 광고를 추천해준다든지 뭐 성훈이라는 배우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을 때 콘텐츠를 보시다가 구매하실 수 있게끔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배경으로 아니면 그 자막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보다 풍성하게 찾을 수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을 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